2장 제품 기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2장 제품 기획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눠져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제품 기획을 소개하는 것하고, 두 번째는 제품 기획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도구 또는 정보 처리 방법 또는 정보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. 첫 번째 제품 기획은 우리가 이제 다루는 앞에는 PDM, PLM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고요.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, 제품 개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제품 기획이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제품 기획을 상품 기획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제품 기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제품 기획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제품 기획 안에 상품 기획하고 제품군 기획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상품 기획은 이제 어떤 상품을 만들 것인가를 기획하는 활동이고요. 제품군 기획은 하나의 기업에서 여러 개의 상품을 만들 때, 그 상품 만드는 각각의 과제들, 프로젝트들 간의 어떤 관계를 고려해서 계획하는 활동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제품 기획 소개에서는 상품 기획하고 제품군 기획을 배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제, 이런, 제품 기획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는데요. 그런 방법들 중에서 뭐 특허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. 특히 이 상품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. Quality Function Deployment라고 하는데요. 그것도 조금 더 어떤 예제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